Times. 네, 이 블랙 색상도 옵션가가 없다고 합니다. 네, 블랙 앤 톨 토이즈 마이클 란도가 유행시킨 아주 끝내주는 칼라입니다. 네, 버즈비 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다시 기본으로 돌아왔어요. 블랙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 했던 올림픽 화이트하고 색상 빼고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라인업을 그냥 1, 2번 이렇게 써도 될 것 같은데 그러세요. 너무 똑같아서 차이가 안 느껴질까 봐 이렇게 벌려놓은 게 아닌가.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출발해갖고 이렇게 돌아서 다시 왔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따가도 저희가 치고 클린턴에서 한 번만 하얀 들어볼게요. 하얀 거랑 성향이 비교. 약간 다를 수도 있으니까. 왜냐면 좀 까만색이 또 하이가 좀 별로 없다는 또 그런 속설을 그럼 검정색이 미들이 있어? 검정색이 좀 미들이 있고 버건디가 하이가 좋고 하이가 네. 네. 맞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블루 스파클이 예. 이제 뭐 중저역대가 뭐 다 뭐 조금 들려 있고 뭐 이렇게. 서스테인 금장 뭐 길고 다 개소린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확인되어 있지 않은 도시 전설들에 속지 마시고 네, 여러분들이 실제로 확인한 것 그리고 근거가 있는 것들만 네, 네, 여러분들의 네. 머릿속에 정보로 남겨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저희가 이번 시간에 뭐 그 기타들을 리뷰를 하면서 버건디가 하이가 좋은 것 같네요. 이 얘기가 버건디라서 하이가 좋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니라, 절대 그 기타가 아닙니다. 조금 그 기타가 다른 기타에 비해서 좀 하이가 높게 느껴졌는데 마침 색상이 버건디였던 것뿐이에요. 네. 네. 인과관계가 전혀 성립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픽업이 결국 핸드와인딩으로 제작되는 커스텀 픽업이라면 어쩌다 그런 식으로 약간씩 오타가 나는 거죠. 그렇죠. 살짝씩 오차가 나는 거죠. 그 감는 사람이 이렇게 감다가 이 코일을 이렇게 똑바로 이렇게 감은 사람도 있을 거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뭐 느낌도 있을 거고 그런 것들이 약간의 영향을 미치지 않겠나. 아니면 감다가 졸아서 뭐 한 번 더 감았거나 하나 덜 감았거나,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핸드와이어링의 그 약간의 어떻게 보면은 디테일 차이가 사운드의 차이를 약간 얼마나 지겹겠어. 맨날 이러고 있는데. 이러고. 그죠. 근데 보통 그 픽업 만드는 데 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10% 주더라고요. 맞아요. 공차를. 맞아요. 그러니까 그 실제로 코일 감는 횟수가 그 정도 차이가 날 수 있다라는 걸 애초에 공표를 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뭐 기타도 같은 모델이라고 하더라도 다 다르죠. 목재 어느 부위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무게가 다 다르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게 완벽하게 똑같은 결과가 나올 수는 없는 게 또 기타라는 물건의 특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 지금 이 기타가 그 흰색 그 사실 똑같은데 무게 차가 납니다. 이게 더 가벼워요. 네, 네 맞아요. 네. 올 때 우리 그 올림픽 화이트가 3.61이었는데 네. 지금 이거는 3.48로 130g 차이가 나죠. 많이요. 그런 데서 오는 뭐 약간의 또 사운드 차이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네. 그거 저희가 이따 클린할 때 살짝 한 번만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클 터틀 오늘 이것까지 한 다음에 다들 각자의 원픽을 꼽아 볼 건데 네. 기대가 됩니다. 자, 시리얼 넘버 샵 694, 694번이네요. 자, 593만원이고요. Made in USA, 전장 98cm, 무게 3.48kg. 네, 두께 42+2mm입니다. 네. 12프레트 뛰는 77mm고요. 네. 다섯 대가 다 공통이네요. 네네, 네. 이거 다 공통이에요. 무게만 네. 달라요, 무게만. 네. 바디는 엘더 투피스에 블랙 색상 니트로 셀룰로스 라커 피니쉬 적용이 되어 있고 넥은 메이플 C 스탠다드 쉐임 넥의 오일 피니쉬입니다. 편합니다. 네, 클러스는 스태거드 헤드 머신. 네, 너트는 본넛에 41.91mm, 지판은 로즈우드의 공률 반지름은 305mm고요. 스케일 길이는 648mm에 프렛은 6150SS 22프렛까지 있습니다. 픽업은 60th 싱글 코일 픽업이 미들과 4개 장착이 되어 있고요. 페이텐트 디나이드 험버커가 브릿지에 달려 있습니다. 원볼륨 투톤 5의 픽업 셀렉터, 터틀 빈티지 브릿지에 톨터쉘 픽가드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네. 네, 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거 바로 해볼게요. 기분 네. 탓인가? 얘 왜 이렇게 확 올라오는 거 같죠? 내가 그랬잖아. 얘가 뭔가 기분 탓이 힘이 안... 힘이 세다고. 까만 게 힘이 세지. 까만서가 일을 잘해. 그런가? 그러네. 얘가 좀 더 출력이 세네요. 봐보세요. 이 힘이 달라. 펀치감이 마지막에 확 들어오는 그 느낌이. 근데 요거는 여러분 픽업 높이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요거는 세팅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세팅으로 충분히 좀 갈릴 수 있는 부분이라. 이게 좀 높네.
아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출력이 더 세게 블랙이 느낄 수 높아요. 있죠. 네. 블랙이 높아요. 그러면 이거는 뭐 사운드적인 높아. 성향의 차이라기보다 네, 픽업 그러네요. 세팅의 차이로 세팅의 볼 수가 차이네. 있습니다. 네, 요거는 여러분 뭐 사운드 차이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네네. 네. 그래서 뭐 같은 기타라도 이렇게 세팅에 따라서 또 많이 달라요. 차이가 제일 많이 달라요. 때문에 네 요런 부분까지 체크를 해봤습니다. 네. 계속 들을게요. 2단이고요. 3단입니다. 4단이고요. 오, 이거 진짜 좋다. 기분 탓인데 뭔가 검정색이 약간 일을 잘할 것 같아. 검정은 일을 잘해. 이게 확실히 데노프도 그렇고 마이클 란도도 그렇고 이제 이 검정색에 톨토이즈 이 써가지고 세션이 많이 해서 돈 많이 벌었으니까 기운이 있나봐. 기운이 있나봐. 네. 기타 세팅을 이 까만색처럼 해야 되겠네. 그러네요. 좋습니다. 아유, 이거는 너무 애정을 갖고 치는 거 아니야? 이거는 유독 이걸로 아니 그 이거는 코리옹이 오겠는데. 아 코리옹 왔어? 나 이거 쓰고 싶은데 이러겠는데 코리옹이. 네. 좋네요 지금 내리는 것도 진짜. 굳이 그럴 리는 없겠지만. 네. 그거는 맞습니다. 그거는 달고 싶네요. 코리옹 스위치 지금. 그렇죠. 바로 자니까. 저기 4단으로 가버리네. 네. 코리옹 스위치 어디 따로 안 파나? 그러니까 그거는 좀 따로 팔면 좋을 것 같아요. 팔나요. 네. 감이 없네. 이게 버릇이더라고. 없네? 그래. 밴더고요. 밴더고요. 원픽 해도 되나요? 네 하셔도 돼요. 전 이거 아 진짜요? 네 팬더에서 네. 크런치입니다. 마샬이요.
역시 검, 블랙이 들어가니까 네. 얘가 굉장히 사나이답고 아. 어, 그리고 굉장히 사나이답고 어, 그리고 굉장히 사나이답고 삼사나이 네 알겠습니다. 마샤겐이고요. 네. 진짜 좋네요. 진짜 마이크 터트 그 관계자분들 지금 이거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선생님은 여기서 메이플 레어로 교체해 주시면 됩니다. 네, 바로. 그래서 바로. 어, 저기 엔도서 받으니까요. 하나 만들어서 보내주시면은 네. 선생님이 여기 딱 컬러는 네. 뭘로? 이걸로 하죠. 이걸로 네. 여기 메이플 레어. 메이플 레어 해주시면은 아, 좋습니다. 선생님 전용 기타가 잘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또 바로 세팅까지. 네. 좋아요. 근데 확실히 지난 시간에 이제 블루스파클을 들었을 때보다 좀 더 깔끔한 네. 또 원래 우리가 들었었던 그 올림픽 화이트 때처럼 그 좀 더 기본에 충실한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버건디와 블루스파클은 거기서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간 느낌이 좀 있죠. 근데 보면은 그 우리 험싱엄이 생각보다 의외로 뭔가 더 무겁고 크고 할 것 같았는데 험싱엄은 오히려 좀 더 사운드가 부드러워지는 그런 측면이 좀 있었고 그래서 그 포인트를 어, 여러분들도 같이 생각을 해보시면은 오늘의 이제 터틀의 어떤 세계관을 조금 이해하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시연 듣고 돌아와서 어, 이야기 나누도록 할게요. 네. 뿅. 네, 멋있는 시연 잘 들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터틀 다섯 대를 연속으로 해봤는데요. 자, 다들 각자 마음에 원픽을 꼽아보도록 하죠. 선생님은 요거. 네, 이거 꼽아 주셨고요. 은정 씨는 어떤 거? 저는 그래도 험싱엄. 아, 험싱엄. 험싱엄. 네, 아, 그렇군요. 그래도. 험싱엄. 네. 저는 버건디. 어, 버건디. 건우는? 저도 버건디. 버건디. 그러면은 우리 최피디님은? 1번. 아, 처음에 딱 등장하자마자 기본템 그렇습니다. 그 사실 좀 그 리뷰를 하기 전에 어. 좀 아무래도 걱정을 좀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그러니까 뭐 제 주변에서 실제로 썼던 지인이 썼었고 뭐 그리고 지금 뭐 영상으로나마 여러분들도 만나 보시는 분들 중에 쓰시는 뭐 세션 분들도 계시는데 계시고, 그렇죠. 이런 거죠. 우리가 그 3대장이라고 불리는 친구들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인가 이 기타가. 그럼 그거가 이제 어느 정도는 맞아 떨어져야 이제 이야기할 거리도 될 것이고 저희도 이제 좀 드릴 말씀이 있을 텐데 진짜 뭐 대체를 충분히 할 수 있겠다. 충분히 할 수 있겠고 그리고 이 기타만의 또 이제 개성도 있고. 개성도 있고 그 기타들한테 없는 강점이 또 있다.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오늘 좋은 즐거운 리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새로운 신문물을 받아들이는데 굉장히 오늘 처음 진입 자체가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으면서 저희도 아주 즐거운 리뷰가 됐고 또 사람들한테 추천해 줄 수 있는 또 하나의 영역이 늘어났다는 거에 대한 반감도 있고 그렇네요. 자 그럼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다섯 대의 그 우리 마이클 터틀의 총평을 한번 한 줄 평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기타의 핵심이 프렛이 아닐까?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이 친구한테 부족한 건 인지도 하나뿐이다. 오늘 그러게요. 오프닝부터 클로징까지 기가 막히시네요. 하드 캐리를 하고 계시네요. 아주 반짝반짝하네요. 네. 아 기타가 좋으니까. 네, 기타 좋으니까 막 이게 또 안 좋으면 억지로 또 이런 말이 안 나오죠. 뭐 좋으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저도 뭐 은총 씨가 얘기하는 것처럼 근데 지금까지 어쨌든 꾸준히 쌓아온 그 실력이 인정받는 그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어쨌든 그 업계에 있을 때부터 이미 뭐 프렛의 마법사라는 이름으로 그 업계에서 인정을 받았을 정도면은 자기 개인적인 브랜드가 인지도를 쌓는 때까지 진짜 필요한 건 시간뿐. 예. 은총 씨는 이제 필요한 건 인지도뿐이라고 했는데 인지도를 쌓기 위해서 필요한 건 진짜 시간뿐. 시간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토끼와 거북이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결국엔 거북이가 천천히 가서 이길 수 있어요. 네. 굉장히 이제 마침표로 지금 좋은 한 줄 평이네요. 네, 좋습니다. 역시 많이 배웠잖아. 역시 배웠어. 내가 다 이거 하려고 배운 거야. 어렸을 때부터 왠지 졸업하고 이런 거 할 것 같더라고. 배워야죠. 뭐. 그래서 배웠습니다. 야, 잘했어. 네. 자, 이렇게 오늘 아주 스쿼트 덜 배웠어 좀. 이제 배운 거를 까먹는 나이. 자, 스쿼트 돌려보겠습니다. 자, 스쿼트 발표하겠습니다. 첫 시간하고 이제 비교해서 보면은 딱 뭐가 바뀌었는지 티가 날 것 같아요. 선생님 사운드 36, 가성비 12, 편의성 17, 디자인 16 해서 똑같습니다. 올림픽 화이트 모델과 똑같습니다. 81점 주셨고요. 은총씨는 사운드 36, 가성비 13, 편의성 18, 디자인 18로 디자인이 하나 올라갔어요. 왜냐하면 블랙앤톨테이즈를 좋아하니까요. 네, 네, 그래서 총점은 85점으로 1점이 올라갔습니다. 저는 사운드가 하나 올라갔어요. 사운드 35, 가성비 12, 편의성 17, 디자인 16 해서 이렇게 블랙이 좀 남자답지? 블랙이 소리가 좋네. 사운드가 좀 남자답지. 아, 사운드 좋네. 네, 그래서 총점 80점, 평균점수 82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 시간부터 복습을 해보자면은 81.33, 82, 81.33, 82.67, 그리고 82가 나왔는데요. 네. 정말 웃긴 건 마음속에 원픽을 꼽을 때 유일하게 안 나온 게 4번의 블루 스파클인데 네. 이게 점수는 제일 높아요. 점수. 네. 이것도 참 웃긴 얘기예요. 그렇죠? 너 좋은 건 좋은데 네. 나는 이거 가져갈래. 네, 이런 그렇죠. 거죠. 원래 사람이 이게 뭘 좋다고 평가하는 거랑 내가 쓰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랑 약간 차이가 달라요, 있죠. 네. 아니 근데 그건 있어요. 제가 만약에 싱싱함 기타가 없었으면 무조건 블루 스파클이에요. 아. 근데 제가 험싱함이 없기 때문에 저걸 선택합니다. 아, 맞아요. 그런 네. 것까지 생각을 하면은 네. 그렇죠. 자, 좋습니다. 이렇게 오늘 다섯 개의 터틀, 오 터틀 잘 해봤고요. 다음부터 이제 또 나머지 라인업들이 많이 있어요. 텔레는 오늘 하나도 안 했잖아요. 네. 네. 그러네요. 네, 지금 T 모델. 네. 그리고 터틀이 또 그게 죽여요. 그 재즈 마스터. 네, 아까 그 라인이 따로 있더라고요. 네, 아~ 네, 나중에 혹시나 뭐 들어오게 되면 또 리뷰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저희가 커스텀 클래식 S 라인이 있고 커스텀 클래식 T 라인이 있고 은총 씨가 지금 얘기한 게 제이 마스터 따로 라인이 있어요. 아. 보통 보면 이렇게 따로 뽑을 정도로 자신감이 있다는 얘기죠. 왜 그러냐면 동그로시 시절 때도 재즈 마스터가 괜찮았고 그렇군요. 네. 자 오늘은 터틀 스트레 TTS 보셨고요. 네. 다음번에 이제 뭐 TTT와 TTJ 저희가 네, 들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자 오늘 터틀 리뷰는 여기까지 은총 씨가 마무리해 주시죠. 네, 길고 긴 거북이 오형제 잘 만나보셨고요. 네. 네, 다음번에도 거북이와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